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소 사토 아스 사티. 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최근에 사티가 좀 증장되는 느낌이 있고 열리는 느낌이 있는데 보여지는 현상들이 최근에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아파트 근처에서 제가 경행을 많이 하는데 넓은 스페이스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광경이 아주 새로운 형태로 변해 있어요. 이거를 꽤 오래 봅니다. 경행을 하면서 아파트이고 한 번은 집 앞쪽으로 나갔는데 개발이 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약간 옛날 전경이 보여지는 듯한. 거기도 너무 깨끗하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깨끗해진다 하나, 두 번째는 선명해진다. 이전에 보던 거와 다른 경험들입니다. 선명해진다. 그다음 안 봤던 것들인데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은 꽤 오래가고 경행을 할 때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업무를 계속 하느라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한 6시 정도까지는 유지가 됐고 조금 머리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늦게부터. 8시, 저녁 8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좌선을 하고 경행을 하고 법당 안에서 했었는데 앞쪽 부분이 장면들이 끊어지고 움직였다 끊어지고 움직였다 끊어지고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사띠를 하면서 나타나는 적절한 현상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내일 별도로 개별 인터뷰를 드리려고 했다가 나오는 그 부분과 연관이 좀 돼 있어서 한 가지는 그 부분 때문에 번뇌나 생각이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전에 했던 수행처가 있고 아직 그 수행처에서 수행을 연을 끊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 마하보디를 오면서 제가 사티 수행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올라오진 않는 건 여기를 오면서 번뇌를 굉장히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번뇌를 줄이는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위한 결단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부분, 제가 수행했던 부분, 최근에 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많이 열려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공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멀티로 잘 잡힙니다. 잡히는데 이게 잘 되다 보니 약간씩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부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떨어져서 보는 것과 그다음 잡고 보는 부분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제 힘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 생각이 일어나거나 번뇌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거든요. 내용을 마음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신이 생긴 부분이 그렇게 해도 내용을 가면서도 완전히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업무하면서 의도를 내면서 이제 사티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하면서도 요즘은 제법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일을 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그러면 계속 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알고 알고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를 이제 알고 알고 해왔었는데 아 조금 오늘도 계속 들으면서 스님이 소리 나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걸 들으면서도 그다음 일어나는 부분을 조금 더 잡고 보면 이게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보살님 질문처럼 생각을 보면서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인터뷰를 하면서 스님이 판단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는 아, 멀티로도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좀 봐도 안 끌려가는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순일하지 않게 사띠가 잘 안 되는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도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좀 일어나네. 이러면 아직은 그것보다는 이전처럼 기본에 충실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조금 증장된 것 같으니 조금 더 잡고 봐볼까?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해서 아까 스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내용 따라가지 말고 그다음 그 일어나는 대로 그다음 대상으로 멀티로 가볍게 가볍게 알아차리는 식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진전들이 저는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큰 진전들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조금도 새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그냥 안에서 들리더라고요. 이게 안 느껴지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는데 대상들이 굉장히 흐려지게 사람들이 흐려지게 보이는 부분들도 최근에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아까 보살님 질문처럼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단계에서 그거를 잡고 보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 이 정도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러면은 예, 미리 인터뷰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한 거예요 벌써? 나보고 어떻게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길게? 스님께서 알아서 저 추려서 답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호진교사님이 조사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호진교사님의 그 직업상하고 이 수행하고에는 분리를 좀 시켜줘야 돼요. 지금 직업상의 어떤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수행에서까지도 이렇게 단순하거나 간결하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지금 들으면서 먼저 이 얘기부터 해줘야 되겠다. 노팅 자체를 간결하게 하고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전에 그 좀 쭉 좀 설명한 것처럼 쭉 했다는 것은 직업상의 일처럼 그게 많이 지금 끼어들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세간의 직업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수행에서는 그러면은 지혜가 안 나는데 지혜가 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나요. 더 돼요. 그냥 내가 하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써줄까? 저걸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저걸로 한번 써줄까? 기준을 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다가 보면
그러면은 또 가속도도 붙고 지혜의 힘이 붙어서 더 발전을 하는 쪽으로 가는데 뭔가 하나 어떤 체험도 참 좋아요 지금 두 가지가 다. 근데 본인이 아직 그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체험이 아주 좋은데요. 그거 하고 나면은 이 사관적인 직업상의 그런 그 생각이 거기에 끼어들어가가지고 단순하거나 간결하게 하지를 못해. 그러면은 그게 더 증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따로 세간의 일 자기 짭 짭 따로 해줘야 됩니다. 수행을 간결해야 돼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가 아니고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알면 알아지는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냥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뭔가 되어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법문 해줬죠? 뭔가 됨이 없는 배움.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되어지게 하면 안 돼요. 되어지게 하는 거는, 되는 사태는 뭐가 하냐면, 알아차림에 가속도가 해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방법을 써주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알면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알아차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게 너무 단순한데, 그 세간에 일하는 그 짭의 그 행태가 좀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진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욕심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예. 사사라님은 저희 스승님이 떼자에서도 욕심내지 말고 라수리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할까, 저렇게 어떻게 할까, 바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지혜의 힘이, 금세하게 모은 힘이 모아서 가를 그 루트, 원인, 결과, 어떻게, 왜를 찾아봐서 세워줍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그래.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처음에는 그, 경연하면서 그 아파트의 그 상황, 주변 얘기하면서 그, 오래 봅니다. 라고 했을 때, 가만 들어봤어요. 근데 사사나 스님도 처음에는, 그, 보이는 대상을 이해할 줄 모를 때는, 그, 바깥 곳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자신의 안쪽의 얘기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워킹을 하는데, 정말로 이 보이는 풍경이 너무 깨끗하고 선명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비가 오고 나서 반짝 해가 뜨면 깨끗하잖아요. 그거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비도 안 왔어. 근데 그게 보여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 차례 그러더라. 근데 그때 인터뷰를 할 때 그게 바깥이 아니라 네 마음이 깨끗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내주시면. 근데 그 말도 이해가 안 돼. 아까 얘기했죠? 이 안쪽의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해보면 그것이 대상인다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 그래서 그때는 보여지는 거를 보는 거는 지금 자신의 보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까 일어나는 마음을 자꾸 보면 그 보는 마음을 보면서 보여지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게 연기예요. 그 법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어제 타, 남, 이게 아니라. 저것도 바깥이면 타잖아요. 이게 바깥에 깨끗한 게 아니었어. 비도 안 왔는데 막
크다고 설명을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바깥에만 그런 줄 알았지. 여기서 질문을 했더니, 네 마음에 그래서 그랬나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티를 잘 두고 가속도가 나면 그래요. 깨끗한 마음이 되면 된단 말이야. 가속도가 사티 사마디거든. 우백가거든요. 마음이 우백가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게 바로 연기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말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깨끗해지고 선명해진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그 아파트 그 주변 뭐 이렇게. 새로 내가 어디를 딴 데로 왔나? 뭐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깨끗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거는 지금 자신의 마음 쪽으로 갔다가 지금 말을 해준 거거든요. 그 깨끗하고 선명하니까 뭔가 툭,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그 현상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천연색. 천연색? 아니, 아니, 뭐가 이렇게 휴대, 이렇게 있다가 또 사라지고 있다가 뭐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아, 예. 아파트나 광경은 깨끗해지고 천연색처럼 보였고요. 아, 천연색? 지금 수행하러 와서 볼 때도 전체로 보는데, 예, 사람들이 형상이 아주 흐려지고, 그다음 하나하나씩 안 들어오는 형태로도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또 이제 이렇게 흐려져서 그래요. 깨끗해지지 않아서. 그러면 그때는 대상을 보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점검을 해줘야 돼요. 흐려지고 저 할 때는 마음이 지금 가속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빨리 떠올려야 돼요. 그때 다시 저렇게 지금 서술이 들리죠? 들어오는 대로 알아듣는 대로. 이거 알고 저거 알고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대상이 숫자 세지 말고 그게 또 가속도를 챙기는 게 또 1등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객관성이 되기 때문에 멀티를 잡히고요. 내가 잡아서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가속도가 나면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속도의 성품이 그래요. 근데 그 성품이 이제 객관성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처럼 되고 순이라게 되는 거예요. 끈끈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집착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라지는, 이제 묽어진 거지. 그것도 다 가속도예요. 근데 멀티를 보는 거는 객관성이기 때문에 보는 쪽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붙잡기가 하지 않고 순이라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가속도예요. 사태사마디, 우백과 성품이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집중하지 말라고 그러고,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그 내가 들어가서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지금 막 두 가지를 막 이렇게 막 섞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여튼 전체적인 맥락은 그래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깊이 들어가면 그게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힘은 약한데, 침은, 혀는 짧은데, 침은 멀리 배우고 싶은 마음. 그게 로바잖아요. 욕심. 본인이 얘기했어요. 욕심.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깊이 보이는 것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가속도가 나서 지혜가 그게 보는 일인데 그 깊이가 어떤 거냐면 빠라마타 성품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접근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빠라띠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높아진 거죠. 파라마타에 접근하는 게 깊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탐진을 대상으로 하는 빠나띠를 조금, 멀리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다 알아채는 가속도 하고 지혜. 그러니까 사띠를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런 것도 보여지면 보여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해서 단순하고 간결하게 해야지, 깊이 또 들어가야 되나? 이게 욕심이거든요.
로바가 들어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강해지면 수행도 하기 싫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쓰는 마모하고는 전혀 이 법계에서는 틀려요. 달라요. 세간의 마모 그 자체가 성을 키우기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는 법을 볼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얻어요. 말하자면 빠르마타 실제를 이해를 못 한다. 집중하지 않고 조금 이제 그 집중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제가 느끼기에는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기본 제가 틀로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예. 집중이 안 된다는 거는 매우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음이 안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내가 다시 한번 녹음된 걸 들어볼 테니까. 좋은 법어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스님 말씀 주신, 제가 항상, 제가 했던 부분 말씀 주시면 스님이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고 주셨어요. 그게 항상 답이었고, 그렇게 해오면서, 진전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답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크게 다가온 거는, 제가 깊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부분이 요즘 가장 큰,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또 충돌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게 욕심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긴 했는데, 파라마타를 접하는 것이, 파라마타를 보는 것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와닿았습니다. 그럼 그래서, 예, 그게 가속도 하면서, 파라마타를 보는 것이 깊이 들어가는 그렇게. 것이지, 그게 아니다.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 생각을 쓰는 거거든. 근데 깊이라는 것은 파라마타를 접근해 가는 것은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를 힘을 길러내면 그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약하고 본인님이 약할 때는 그게 생각으로 생각을 쓰기 때문에 생각을 쓰면 지혜는 또 안 나거든. 가가 바로 그 생각이 욕심, 로바로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그 통찰적인 체험 얘기도 했는데 내가 그것이 까먹어가지고 근데 말하는 중간에 톡 잘라갖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됐다 보니까 또 까먹었어.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거는 좀 간결하고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짭을 할 때 그 쓰는 그런 마음하고 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조금 분리를 좀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예. 네네. 근데 금방 같은 경우가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것만 이해했어도 돼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가, 받아왔습니다. 네네. 파라마타를 보는 게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예, 맞는 말씀이시네요. 오케이.